1281번입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자,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는 거예요. 자, 일치 불일치 문제 푸는 방법은요. 자,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자, 단락을 나눠요. 단락을 나눠 놓고 요 인근에 3번이 있을 거예요. 요 인근에. 자,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자, 외과의사가 될수 없었어요. 외과사, after graduating the medical school. 자, 이때 졸업을 했어요. 이런 후에, wanted to become a surgeon. 자, 외과의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as well as eye infection. 정말 중요합니다. false 목적어 투부정사, 기초편을 설명합니다. 5형식이에요. 목적어가 부정사할 것을 강요하다. 제가 기초편 수업을 따로 하기 때문에 약간 속도감 있게 수업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수업이 어려우면 기초편을 참고하세요. 그래서, 심각한 눈 감염은 그녀가, 5형식이에요. 그녀가 abandon, 이러한 생각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러한 생각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는 얘기예요. 목적어가 부정사할 것을 강요하다. 자, 그러면, 외과의사가 안 됐네요. 그죠? 안 됐네요. 그죠? 일치하죠? 일치하죠? 아, 안 돼요. 여성이라는 이유잖아요, 여성. 여성이라는 이유로 외과의사가 안 됐다 그랬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눈 감염 때문에, 심각한 눈 감염이, 이런 생각, 썰전이 되도록 하는 걸 포기했다니까, 이건 순간적인 착오를 이끄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외과의사가 될수 없었죠. 눈 감염 때문이에요. 이유에서 틀린 거예요. 정답은 3번이에요.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넘어가야 돼요. 8년 후에 병원을 개원했다. 8년이요. 자, 49년에서 간단한 산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냅니다. 8년이 된 거예요. 자, 그녀와 시스터, 또한 닥터였고요. 거기에다 along with 누구누구 함께요. Another female doctor. 요세 사람은요. 요 앞에 설명했어요. manage to 동사원형. 가까스로 뭐뭐하다요. 자, 얘는 1번 뜻은 그럭저럭 뭐뭐하다. manage to 동사원형. 기초편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말로 설명합니다. 가까스로 뭐뭐하다. 1번 뜻이에요. 그럭저럭 뭐뭇하다. 자, 새로운 병원. 자, first. 최초로 for women and children. 되지요. 그리고 반드시 번호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3번이 이제 정답이고요. 얘는 3번이고. 왜냐하면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니까 얘는 4번이 되죠. 답이 일치하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최초의 여성 의사로서 여성 의과대학 also started the first medical school. 그러면 쉽죠? 예, 5번이에요. 이렇게 이런 거는 진짜 1분 안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1282번이요. 흐름과 관계없는 문제예요. 자, 요렇게 이게 좀 짧아 보이죠? 요거는 그래도 한 6월 모평 정도 난이도는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주제를 잡아야 돼요. 주제를 잡아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뒤에 문제를 많이 풀지만 이제 1번 앞에 한두 줄, 세줄 정도가 있어요. 여기서 보통 주제를 잡아요. 근데 그러나가 있죠? 그러면 그러나가 있으면 1번 문장이 주제문이 될 확률이 높아요. 요게 701번부터 제가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해놨는데요. 만약에, 1번 문장에 have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 흐름이 돼요. 그러면 1번은 안 읽고 보통 2, 3, 4 읽으면 답은 2, 3, 4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 5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2, 3, 4 읽으시면 답은 3, 4, 5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자, 예전에 클래식 뮤직이 was pop music. 지금으로 치면 이제 대중음악이었을 때요. 우리로 치면은 뭐, 한 조선시대쯤? 이때 이제 서양에서는 클래식 뮤직이었겠죠. 그러면 이제 관객들은 공개적으로 approve, 자, 승인하다, 인정하다, 반대하다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예요? approve of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performance of piece of music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악의 공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being played, 그것이 연주되는 동안에, 즉 클래식 음악이 연주가 되는 동안에 예전에 우리 지금은 한 조선시대 정도 돼요. 뭐 이때 관객들은 공개적으로 이 음악 공연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반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이죠. 인기입니다. 클래식컬 뮤직의 그 popularity, 인기가 감소하고 있네요, 이렇게요, 지금. 이 문장이 이제 중심 문장이 되는 거예요, because. 아, because 문장입니다. because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해석이 어려워요. it got이에요. it got. it got은 뭐냐면, 게시죠, 원형은요.
자, 여러 번 설명했는데, 자, 대표적인 2형식 동사는 꼭 외우세요. 2형식 동사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뭐냐? be, become, grow 계세요. 이거 더하기에는 이 뒤에는 보어가 나오는 거예요. 보어. 즉, 명사나 형용사가 나와요. 꼭 기억하세요. 왜 중요하냐? 이 2형식 동사는 바꿔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I am tired죠. I am tired. I become tired라고 써도 되고, I grow tired라고도 써도 돼요. I get tired. 그러니까 be, become, grow, get은 네 개는 서로 바꿔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to highly, highly, 성스럽다. HOLLY도 씁니다. 우리 그 헐리우드라고 있죠? 헐리우드, 성스러운 숲이에요. 헐리우드가요. 그러니까 너무나 성스러워서, 그러니까 옛날에 올드데이에는 이 클래식컬 뮤직이 너무나 성스러웠다는 얘기예요. 얘는 비동사 대신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할리해서 중학교 내시 문법이다. 투 용법이에요. 너무나 뭐못해서 뭐못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너무나 성스러워서 클래식 그 음악이, 왜냐면 옛날에 왕이나 귀족들이 와서 이걸 보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반응을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이 나오면 여러 번 설명했죠. 부정사의 의미상이 주어예요. 따라서 이 문장은 부사절을 먼저 해석하니까요. 자, 부사절. because를 먼저 해석한 거죠. 이렇게요. 얘는 중요합니다. 왜요? 하이럴 문장이니까. 자, 주제문이에요. 자, 그것은, 자, 그건 뭐예요? 클래시컬 뮤직이죠. 그 음악은 너무나 성스러워서 관객이라고 해서 관객이 그 반응을 표현할 수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투 용법.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너무나 성스러워서 이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클래식 음악의 인기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야기 흐름은 얘가 주제문이 되니까 얘가 흐름에 관계가 없을 수가 없죠. 얘가 주제문이니까요. 그죠? 만약 베토벤이 were alive today, 만약 오늘 살아 있다면 우리 서프라이즈.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부정사가 쓰여요. 원인이에요. 보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조건입니다. The audience, 그 관객이 keeping silent, 아주 침묵을 지키는 걸 본다면 아마 놀랄 거예요. 왜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나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근데 그게 점차적으로 성스러워서 점차적으로 그 대중성이 감소했다는 얘기야. 왜요? His 작품이, 그의 작품이, 그 his work이, 자, 그러니까 베토벤의 어떤 그 곡이 연주가 되는 동안에 관객들이 keep silent 하는 걸 본다면 여기선 조건이에요. 원래는 원인입니다. 근데 문맥상 보았기 때문에 놀라, 뭐 이것도 가능할 수 있죠. 베토벤이, 근데 여기서 if가 있으니까 뭐 조건이 더 좋겠죠. 아니면 뭐 때문이라고 해도 돼요. 만약 오늘날 살아 있다면 관객들이 조용해요. 베토벤 곡이 연주될 때 관객들이 조용한 거를 보았기 때문에 뭐 가능하죠. 아, 베토벤은 놀랄 수도 있다. 아, 그러면 이야기 이름이 자연스럽죠. 이렇게 다행스럽게도 fortunately, as 때문에라 그랬어요. 접속사로 쓰이면 동사가 있나 봐야 돼요. try to get 이렇게죠. get 얻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get back에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관객을 얻으려고 어디로요? 콘서트 홀로 되돌아오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날 오케스트라들이 잃어버린 관객들을 콘서트 홀로 이렇게 되돌아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 이러한 stop atmosphere, stop는 꽉 찬이에요. stop 그러면, 근데 요새 이제 어떤 뜻이냐? 숨 막히는, 답답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답답한 환경은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예전엔 이랬는데 오늘날에는 대중들이, 이 오케스트라들이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답답한 분위기를 개선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오케스트라는요, are making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얘가 동사죠. make every effort. 뭘 하기 위해서? 요걸 하기 위해서. to keep. 엥? 말이 안 되죠. 관객들이 침묵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이야기 이름이 안 되잖아요. 왜요? 이런 stopping atmosphere를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니까. 아, 정답은 네, 4번이 되죠. 그 예로 conductor, 지휘자입니다. 어쩌고저쩌고 지휘자는요, 이제 speak, 이야기를 해요.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아직 말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말을 해요. 퍼리엄, 떼떼렴, 지휘대에서 이게 지휘자가 이제 이야기도 한대요. 따라서 이야기 흐름이 맞죠.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이 문제는 킬러 문항 중에 꼭 맞추셔야 하는 문제예요.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잘 잡고 이제 보통은 3번, 4번, 5번에서 이야기 흐름을 잡으면 돼요. 정답 4번입니다. 자, 빈칸 문제요. 자, 빈칸 문제. 이 빈칸 문제가 자, 두 번째 단락에 자, 빈칸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쉽죠. 그러니까 딱 이제 단락을 자,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보통 비율은 자, 6대 4인데요. 6대 4인데 적당하게 5대 5로 나누어도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있으면 좋아요. 자, 뭐 학교 선생님이나 여러 이제 그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해설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는데 어떤 선생님들 보면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 주세요. 정말 감사하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2분 안에 이걸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읽고 문제를 풀면 좋죠. 근데 다 읽고 문제를 풀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즉 수능 영어에서 요구하는 거는요, 45분 안에 28개의 문제를 풀어라 해요. 근데 만약에 어휘력이 좋아요, 뭐 독해력이 정말 좋아요, 그러면 다 읽고 문제를 푸는데 이상이 없죠. 근데 차근차근 하나씩 문장 읽으면서 그렇게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락을 나눠서 두 번째 단락에 빈칸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법부터 읽으면 거의 답이 나옵니다. 자, 빈칸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위에를 다 읽었어요. 근데 1, 2, 3, 4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답을 못 찾겠죠. 자, 두 번째. 여기는 해석이 잘 됩니다. 근데 빈칸 문장이 해석이 안 돼요. 다른 건다 읽었는데 빈칸 문장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답을 못 찾겠죠. 따라서 1, 2, 3, 4 문장을 먼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빈칸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보는 거죠. 따라서 워닝 열거죠. 정말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이 does는요. 원인, 앞문장 원인, 뒷문장 결과. 즉, 원인 결과를 이끄는 접속사야. 그걸 인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인 결과야. 두 번째 does 얘기는 뭐냐면, 요약문을 이끌어요. 만약에 다섯 개 문장이 있어요. 자, 마지막에 이제 요약을 하는 거죠. 따라서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따라서 does 문장을 읽으면, 다음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 필자가 주장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 이 문제는 does 문장만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무언가이다. 자, 얘는 요렇게 표기를 하고 이렇게 쥐꼬리요. 요렇게 표기를 하고 무엇이라고 읽는 거예요. 따라서 자, 무엇이다. 그럼 이제 1, 2, 3, 4 읽어야죠. 동사요. 동사. Would not be enough. 충분하지 않다. 동등한 schooling. 학교 교육은 충분하지 않다. There is there라 구문의 변형입니다. There would be a fair evaluation. 자, 공정한, 공평한 평가. 아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우드, 슈드, 쿠드 마이슨요. 가정법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드, 슈드, 쿠드 마이슨 그냥 딱 읽을 때는 매이로 해석하세요. MAY. 기초편에서 다 설명을 합니다. 네. 아이들은요. need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새로운 teaching method예요. 아이들이 가르치는 방법, 가르치는 새로운 가르치는 방법. 이건 말이 문맥 말 자체가 안 되네요. 학습법은 말이 되죠. 아이들은 배우지, 아이들은 가르치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함정이 있는 거죠. 아이들은 새로운 가르치는 방법을 필요할지도 모른다. 매일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는 뭐 should는 있어야만 한다도 되고요. would, should, could 마이서 그냥 매일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There should be 다양한 활동이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어야만 한다. 뭐 there should be, there is there라고 하면 뭐뭇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There is there라고 문에 슈드를 끼우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There is there라고 구문에, there is 구문에 우드를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다양한 활동이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뭐 있어야만 한다. 아니면 뭐 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요. decrease 감소한다는 얘기죠. 자, 교육의 불평등은 미래에 감소할 거다. 제가 해석을 차분하게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 동등한 교육기회는 충분하지 않다고요. 이야기가 다 다른 얘기예요. 아이들에 대한 평가에 관한 얘기고요. 학습법, 교수법입니다. 가르치는 방법이고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관한 얘기고요. 교육적 불평등은 미래에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요. 빈칸 문장만 잘 해석하면
가능해요. 보통 시간이 없는 경우는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읽어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읽어도 돼요. 왜 그러냐? 항상 빈칸 문장을 해석하면 빈칸 뒷문장이 비교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빈칸 문장과 빈칸 뒷문장만 읽어도 답이 나와요. 그때 여기 빈칸의 문장이 비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읽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두 개의 문장을 읽고 답을 못 찾으면 but부터 읽는 거예요. 만약에 어차피 이렇게 처음부터 읽거나 요 읽으면서 거꾸로 올라가나 똑같죠. 자, 아, children in a visual이에요. 개인적인 아이들이네요. 그런데 어떤 그 개인의 아이들이냐면 with, when, power 뭐 이런 걸 가진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런 개인의 아이들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의 아이들입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아이들은 발전한다래요. 자신감을 갖네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은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부잣집 애들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애들은 자신감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방금 설명했어요. 우드, 슈드, 쿠드, 마이선 매일 해석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해서요? Greater economic end는 목표입니다. 더큰 경제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뭐 위하여 이런 부유한 유복한 환경의 아이들은 자신감을 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무언가이다 이제. 자, 비록 우리가 더한다는 얘기예요. 더한다. 자, 동등한 housing 비유적 표현입니다. 동등한 주택 집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그럼 교육을 얘기하다가 말이 안 되죠. 비유적 표현을 쓴 거예요. 아, 이러면 애매하다.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냥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자, what take place at home each evening. 아, 여기 또 나왔네. 아, 여기서 우드를 많이 썼네요. 우드 슈드 쿠드 마이슬요. 자, 가정에서 take place 일어나는 겁니다. 동사를 잡는 이유는 자, 이만큼이 주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저녁 가정에서 매일 저녁 일어나는 것은 커다란 차이를 만든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Make a difference는 중요하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다시요.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든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가정에서 매일 저녁 일어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요. 자, 교육받은 부모들은요. My tutor, 교육시키다 이런 얘기예요. 사교육입니다, 보통은. 이제 tutor 그러면요. 1대1 교육을 이제 tutor 이렇게 얘기해요. 교육받은 부모들은요, 그들의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요, indo, 부여하답니다. 부여하다. 그들에게 advantages, knowledge, 아, 이익이 되는 그런 도움이 되는 이런 지식들을 그들에게 indo, 부여한다. 자, 쉼표 ing는 앞에 강의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분사구문 결과로 이렇게 보는 거야. 인도의 시제는 tutor와 같고요, 주어는 educated parents, 즉 교육받은 부모들은 그들의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장점이 되는 지식을 부여할지도 모른다요. 자, 부자의 부모들은 may hire, 고용할 수도 있다. 자, 제가 방금 설명한 우드, 슈드, 쿠드, 마이스를 매이로 해석하라고 하니까 아주 쉽게 해석이 되죠. 만약에 방금 이야기한 우드, 슈드, 쿠드, 마이스를 매이로 해석해라 하는 규칙을 잘 모르면, 아,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이거 막 헷갈릴 거예요. 무조건 매이로, MAY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들에게 튤,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잣집 아이들은 경제적 목표를 위해서 더큰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교육의 불평등에 관한 얘기죠. 부유한 사람들은 다 그냥 일본이죠. 아까 읽은 거, 아니, 메모를 아까 하면서 쓰면 이거죠. 부유한 환경의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그런 이익이 되는 지식을 부여한다는 얘기니까요. 아이들에 대한 공정한 교육 평가가 있을 거다? 말이 안 되죠. 비교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니까요. 교수법, 아이들이 가르치는 방법을 알 필요 없죠. 학습법은 말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수의 답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예시를 쓴 거예요. 다음에 다양한 아이들은 다양한 활동 얘기 아니죠. 부잣집 아이들은 자녀들에게 뭐랄까요? 뭐 하여간 이익이 되는 이런 지식을 준다는 얘기죠. 불평등, 미래가 안 되죠. 미래, 현재 이러는 얘기죠. 답은 나와서 그냥 읽는 거예요. 실전에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빈칸은 반드시 뒷문장을 읽어야 돼요. 근데 얘는 이제 원인과 결과니까, 원인을 읽으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자, 이제 비유적 표현이라고 했어요. 이제 왜이 설명 위에를 읽었냐면, 비유적 표현에서 주제를 잡기는 어렵죠. 이제 내용을 알고선 쉽습니다. 자, 비록 우리가
자, 동등한 주택을 부여해준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가 있냐? 똑같은 집을 줘도 이런 얘기예요. There should be, would be still remain. 가족 간에, 가족의 어떤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집을 다 우리가 줘요. 그래도 그 집집마다의 차이점이 있을 거다 하는 얘기죠. 어디에서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요. 여기에서요. 이렇게. power, 권력, 성공, 다음에 인기, popularity요. 근데 걔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이렇게. my inequality influence children이에요. 불평등하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력, 성공, 대중성, 인기, 뭐 이런 것들에서 여전히 family difference, 그 집집마다 어떤 가족의 차이점은 존재할 거다 하는 얘기죠. 어렵지 않죠? 네. 따라서 네, 정답은 몇 번이요? 1번이 되죠. 아, 여기요. 아, 요 단어 뭐가 있냐면 메리타크라는 게 있네요. 메리타크레시가 있어요. 크레시와요. 얘는 실력주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얘 많이 나옵니다. 자, 다시요. 메리타크라리. 요 단어도 중요한데요. 메리타크레시, CRACY로 끝나는 단어. 능력주의, 실력주의라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정답 1번입니다. 아, 이제 문맥에 관한 얘기죠. 이 흐름, 그러니까 이제 어휘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먼저 푸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많이 뺏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법, 어휘, 넣기 두 문제. 자, 어법 문제 한 개, 어휘 문제 하나요. 요 어휘 문제예요. 낱말을 쓰이며. 어휘 문제. 구문추론은 쉽습니다. 구문추론은 보통 이렇게 구문을 주고 뒷문장을 읽으면 이제 쉽게 답을 찾는데, 어휘 문제는 주제를 잡고 다 반대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법, 어휘, 넣기 문제요. 넣기 문제는, 그리고 네 문제는 맨 나중에 보세요.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저 블로그 카페에 오셔가지고 그 모의고사 문제를 꼭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시간을 재고 풀어야 됩니다. 듣기 빼고, 듣기 파일을 다 올려놨어요. 듣기 빼고 45분 안에 28개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풀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어법, 어휘, 넣기 두 문제 중네 문제는 그냥 3번을 찍고 버리시면 운이 좋으면 하나는 맞아요. 자, 주제를 잡아야 됩니다. 자, 새로운 연구는 쇼운. 네, 자, 대대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네모를 묶고 대절입니다. 이렇게요. 자, 주제를 잡아야 한다 그랬어요. 아, 니안데탈. 니안데탈은 누구냐면 네안데르탈인, 우리 조상님들이요. 니안데탈은 자, 요리를 하고요. and ate 먹었어요. 아, 곡물과 식물을 요리하고 먹었다는 얘기야. 네안데르탈인들은 곡물과 채소를 먹었다는 얘기야. 이거를 이제 새로운 연구로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마이클 리서치들이요. come to that conclusion이에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거 후에요. 자, after 이거 뭔지 아는 거죠? 오, 여기네요. 우리 길어요. 자, 이만큼이에요. 이렇게. 요걸 발견한 후지요. 그러니까 after 뭔지 아는 거예요? 부사절을 먼저 어떻게 한다. 기초편에 나옵니다. 꼭 기초 강의 들으세요. 자, 그럼 이제 요 박스를 풀게요. 자, after절입니다. 그들이 had found 발견한 후에요. 뭘 발견했냐? 요걸 발견했죠. 목적어입니다. found에 cook and grain 요리된 곡물과 식물을 발견한 후에 미국 그 과학자들은 그러한 결론 뭐예요? 네안데르탈이 요리를 해 먹었 곡물 이렇게 쌀뭐뭐뭐 이런 거요. 곡물이요. 곡물 이걸 먹었다는 결론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teeth 그 치아에서 발견했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리된 쿡드된 곡물과 식물을 in the teeth에요. 그 치아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럼 누구 치아냐? 여기죠, 이렇게. preserve 보존된 Neanderthal specimen은 샘플이에요, 샘플. specimen 그러면 샘플은 뭐라 그러죠? 표본이요? 그 네안데르탈 이렇게 보존된 네안데르탈인들의 샘플 그 샘플이라 이렇게 스페스먼은 그냥 샘플이라고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그거에 치하에서 이런 곡물들을 발견하니까, 아, 네안데르탈,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은 이 곡물과 이 식물을 이렇게 이제 우리 채식을 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따라서 쓰임에 적절하네요, 그죠? 새로운 발견이 되니까요. 이제 이 문장이 이제 주제문이에요. 나야, 다 읽어야 돼요. 빼고 읽을 게 없어요. 그들의 음식은 덴이 나왔네요. 그러면 항상 덴이 나오면 덴을 먼저 알았어요. Previously thought,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들의 음식은 were varied, 더 다양했다. 이상 없죠? 이전에 네안데르탈은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믿어진 거예요. Widely believed to be a meat eater, 아, 육류를 먹는 사람들로 이렇게 이제 그 이전에 이렇게 믿어졌는데, 몇몇은 had believed, 이걸 믿어요. 멸종했네. Had gone extinct.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은 육류를 섭취하는 사람들로 아주 넓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 몇몇 이런 뭐 학자들이 되겠죠. Had been dead. 돼요. They had gone extinct. Go extinct은 멸종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만큼이요. 근데 had 이만큼이 동사가 되는 거죠. 요때에 멸종한 거예요. 요때 왼절에서요.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언제냐? 아이스가 아이스에이지예요. 아이스에이지가 시작되었을 때, 요건 왼절입니다. 요만큼 요때 멸종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렇게 뭐 때문에? 또 요거 때문에요. 그들은 relied on meat, 육류에 의존했기 때문에 빙하 시대가 되니까 이제 육류가 많이 이제 없어졌겠죠. 여기서는 이제 다그 네안데르탈입니다. 네이는요. 이 네안데르탈인이 육류에 의존했기 때문에 빙하기가 시작됐을 때이 네안데르탈인은 자 익스팅 멸종했다고 이 사람들은 믿었던 거죠. 그렇죠? 말이 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주제를 잡아놓고 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풀면 8페이지는 문장이 쉬워. 이렇게 복잡한 문장이 없어요. 8페이지를 먼저 푸세요. 그러니까 41번부터 45번을 먼저 풀어야지. 이거 그냥 세워라 내어라 이 문제 풀면 8페이지를 못 풀어요.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가 끝나면 꼭 친구들끼리 그러냐, 야너 8페이지 풀었냐 이렇게 서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31번부터 40번 문제를 나중에 풀고 4페이지까지 문제를 풀고 8페이지를 먼저 푸세요. 그러니까 31번 40번은 얘는 변별력이 1등급 2등급 3등급의 변별력을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나중에 푸셔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자, 지금은요. 자, 새로운 에비던스가 서포트 지지하네요. 그죠? 이 이론을 지지해요. 예?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죠? 이 이론을 지지한다는 건 뭐죠? 육류에 의존해서 이 빙하기 때 네안데르탈인이 그 멸종했다라는 이론을 지지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안 되잖아요. 반대잖아요. 왜요? 새로운 증거는 여기 있죠. 새로운 증거는. 그 네안데르탈인의 보존된 그 네안 샘플의 그 치아에서 이 요리된 곡물과 식물을, 그러니까 생각을 주제를 잡고 생각을 하고 1, 2, 3, 4 문장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1등급 아이들에 대한 변별력을 요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아까 3번 찍으라 할때 정말 다행이네요. 요건 3번이에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서포트는 이 이론을 지지한다가 안 돼. 이 이론에 이의를 제기하다. 그러면 챌린지를 쓰는 거야. 챌린지. challenge요. 그냥 안 쓸게요. 자, 챌린지를 씁니다. 이의를 제기하다는 뜻이 있는 거야. 이제 답은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뭐만 넣냐? 주동목. 그러니까 수식어구를 다 빼는 거야. 수식어구를 빼고 그냥 주동목만 읽는 거야. 자, 그러면 비록 곡물이 자, 네안데르탈 사이트 이전에 이런 그 네안데르탈인의 그 유적지에서 발견이 됐다 해도 그들이 그 음식을 위해서 컬티베이트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이 되죠. 그죠? 그 이전에도 발견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음식을 위해서 그 곡물을 경작했는지 안 했는지는 발견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얘는 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 뭐 다른 이유나 이런 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새로운 발견을 쉬고 돼야 그. 그 새로운 발견은요, 여기 새로운 발견이죠. 네, 푸드가 실제로 소비됐죠. 그 음식이 소비됐다는 얘기죠. 어디요?
치아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예전은 때문에라고 해석하라 그랬죠. 이렇게요. 지금 대강 이런 거에 답을 찾으니까 그 음식이 여기서 입에 동사만 좀 대강 동그라미 나오잖아요. 여기 괄호 안 묶고 원래 묶어야 돼요. 자, 네안데르탈인의 그 입에서 이 음식이 발견됐기 때문에 어떻게 음식이 실제로 being consumed, 자, 소비되었다. 음식이 소비된다는 얘기는 뭐 섭취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또 빈칸 문제네요. 아, 요게 좀 어려운 거죠. 요게. 자, 이거 이제 잘 봐요.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인데 단락을 나눠요. 근데 딱 단락을 나누는 순간 뭐가 보이냐면 접속사가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similarly라는 단어. 예, 접속사 나왔어요. 병렬 예시입니다. 병렬 예시. 이거 되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병렬 예시는 1번 예시, 2번 예시예요. 그럼 여기에는 for example 1번 예시가 나오니 접속 예시문을 읽으니까요. skyscraper의 고층 건물에 관한 얘기고요. organism에 관한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빈칸 문장 읽고 예를 읽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예시에서 주제를 유추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동안에죠, 그죠? 요거는 동안에 이렇게요. 요거는 동안에 와요. 그냥 볼게요. 자, 아, scaling up. 자, scale up 뭐냐면 scale S-C-A-L입니다. scale up. 규모가 커지다라는 얘기예요. 규모가 scale 있다 뭐 이런 얘기죠. scale up.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from the small to large. 이만큼이 주어가 되네요. 이만큼이 이렇게 작은 것에서 큰 거. from the small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규모가 커지는 건 동반된다 이런 얘기죠. is accompanied by 진화예요. 진화. simplicity. 단순함에서 복잡성으로의 진화를 수반한다 이런 얘기죠. 무언가를 하는 동안에. 자, 다시요. 무언가를 하는 동안에 부사절 뭔지 아니까요. 무언가를 하는 동안에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규모가 커지는 것은 진화라고 하는 걸 동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진화냐? 요거죠. 단순함에서 복잡성으로 가는 이런 진화를 동반한다 이런 얘기예요. 진화를 수반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is informal 여기 engineering, economy, carbon 이런 거에서 아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얘를 읽어도 들어갈 말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1번 예시, 2번 중에 예시 중에 similarly 정말 중요합니다. 병렬 예시예요. 여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주제를 못 잡으면 답을 못 찾아요. 자, 그러면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규모가 커지는 건 자, 무언가를 하는 동안에 단순함에서 복잡한 것으로 가는 진화라고 하는 걸 수반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뭐하냐? 그럼 이제 이거 봐야죠. while 뭐하는 동안에요. 얘가 이제 분사하고 뭐냐? 얘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유지하는 동안에 이런 얘기죠. 오형식입니다. 기본 요소들은 변화하지도 않고 혹은 이렇게 이거 하면서죠. 이거 하는 상태로 유지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자, optimize 그러면 최적화하다 하는 얘기예요. 최적화하다. 그러면 energy use예요. energy use예요. 그, 아, structural growth는 뭐냐면 아, structural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이제 까먹었네요. 아, 구조성장? 아, 구조성장 말고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한번 보세요. 제가 까먹었어요. 아, 그러니까 구조 성장을 위한, 자, 에너지 사용을, 자, 최적화한다고요? 자, 사이닝, 할당하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기능을, 자, 기존의 어떤 그 구성 요소, 예, 새로운 기능을 기존의 구성 요소에 할당한다는 얘기고요. 할당하면서 얘기예요. 통합하는 거예요. 자, 외부의 아이름. 아이름은 이제 물건인데, 주변 환경에서 외부의 어떤 그 품목을 이렇게 통합시키면서 이제 뭐 이런 진화를 수반한다 이런 얘기고요. accelerating 가속화다는 얘기죠. elimination 그럼 제거입니다. 없애는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더 가속화시키면서 이렇게 진화라고 하는 걸 동반한다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 이 문장도 되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organism이요. 자, 유기체들은 heavy war 이렇게 진화하죠.
그러면 갖도록 진화하는 거죠. To have 갖도록 진화. In order to raise size diversity 여기까지네요. 요거네요. 자, 갖도록 다양한 범위의 크기와 엄청난 다양성입니다. 자, morphology와 morphology 형태죠. 형태와 상호작용에 있어서 엄청난 다양성. 됐죠? 요런 걸 갖도록 진화한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아주 크기, 아주 커다란 크기요. 긴 문장은 명사만 보는 거예요. 요거죠. 요런 걸 갖도록, 자, 유기체는 요런 걸 갖도록 진화한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다양한 범위 크기. 그러니까 크기가 뭐 크거나 작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 그리고 상호작용을 갖도록, 자, 유기체는 이렇게 진화를 한다는 얘기죠. 여기죠. 이렇게 진화, 단순하면서 복잡함으로 진화한다는 얘기예요. 심폐유치, 이게 읽는 거 아니에요. 실전에서는. 근데 뭐냐? 다양한 복잡성을 반영한다는 얘기죠. 요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 문장이 이제 비교문이 되는 거예요. 뒷문장이. Fundamental, 아주 근본적인 빌딩 블록이에요. 근본적인 빌딩 블록은 뭐냐면 구성요소입니다. 구성요소. Like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제가 전체 상황에서 묶을게요. 긴 문장은 찾아 읽는 거예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읽어야죠. 왜요? 요기가 동사죠. 이렇게. Do not appreciably change. 변화 안 하죠? 변화 안 하죠? cell, 세포, mitochondria,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예요. capillary, 모세관이죠. 심지어 잎사귀들과 같은 근본적인 구성 요소들은 아주 크게 appreciate에서 나온 거예요. appreciate. 눈에 띄게 이런 얘기예요. appreciate. 평가다 이거죠. 눈에 띄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body size나. 이거 다 읽는 거 아니에요. 다 빼고. 복잡성이죠, 복잡성. 아주 큰 복잡성. 요거와 사이즈나 바디 사이즈나 복잡성에서는 눈에 띄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는 막 바뀌면서 진화를 하는데 비교문은 요게 되는 거야. 여기 안에서도. 어휴, 이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딱,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요거죠, 요거. 말이 안 되죠. 에너지 사용하는 얘기 아니고요. 근본적인 구성 요소들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단순하면서 복잡성으로 진화를 수반한다. 이런 얘기야. 할당한다? 새로운 기능, 이게 말이 안 돼. 비교문에서 안 되는 거야. 어떤 외부의 자원을 통합한다? 안 되고요.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따라서 답이 될수 있는 건 1번밖에 없는 거야. 자, 수고했습니다.